네, 안녕하세요. 오전입니다. 오늘은 삼성에서 이제 컬러 레이저 프린터인데 SL-C563W 무선 되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 이제 인터넷이나 핫스팟이 없을 때도 아이패드나 뭐 맥북 이런 데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살표 모양 요거를 한 10초 정도 누를게요. 요거 출력이 나오니까 이거 열어두고 화살표 파란 색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면은 이제 전원이 깜빡이면서 이제 레포트가 출력이 됩니다. 한장 나왔고 두 장이 나올 거예요. 컴필레이션 정보 이 값이 있고 네트워크 정보 레포트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련된 거 입력할 거니까 요거는 보관을 해둘게요. 그래서 이제 맥북이나 아이패드에서 뭐 검색할 때 입력하려면 여기서 입력할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면은 요거 출력을 했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깜빡일 때 맥북이나 아이패드에서 누르면 되는데 이게 멈춰 있는 경우가 있어요. 깜빡이지 않고 멈춰 있는 경우. 그럴 때 이거 꾹 눌러주면 됩니다. 지금 눌러진 거 꺼졌죠? 그래서 이거를 멈춰져 있으면 눌러서 주변에 맥을 잡을 수 있게끔 눌러줍니다. 한번 눌러주면 깜빡이에요. 깜빡일 때 동시에 이제 해당하는 맥 제품으로 갑니다. 네, 지금은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 안 되면 돼 있어요. 와이파이를 눌러볼게요.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변에 프린터가 이제 떠요. 요거 찾아야 돼요. 지금 제품 513W. 이런 식으로 이제 시리즈로 떠요. 지금 다이렉트 연결이 5인. 암호 입력하라고 뜹니다.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에 있는 암호를 입력하면 돼요. 와이파이 네트워크 정보에서 쭉 보면은 키보너 입력해 보겠습니다. 비번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뭐 인터넷 연결, 지금 인터넷이 연결 안 됐고 그냥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예요. 요걸로 출력을 하면은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제 깜빡이던 게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다이렉트 연결되어 있고, 로고 이미지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선택하면은 이제 잡아놓은 게 있으니까 다이렉트로 잡힌 게 이제 뜰 거예요. 네, 이 제품으로 해서 이제 프린트를 합니다. 프린트 중 뜨고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프린터가 되면은 이제 깜빡이 있는 거예요. 안될 경우 이 상태에서 깜빡이면서 안될때 방법을 찾아볼게요. 깜빡이면서 안 되는 경우가 있네요. 이제 깜빡이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연결이 됐네요.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봤던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리고 출력했던 게 바로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뭐 산골이든 바닷가든 뭐 인터넷이 없는 환경에서도 이 제품으로 맥북, 아이패드에서 다이렉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한 거 확인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번에는 바로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플러그를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깜빡이죠. 깜빡이는데 대신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다이렉트가 그러니까 좀 기다려 줘야 되네요. 지금 얼마나 기다리는지 한번 시간 재보겠습니다. 출력되는 시간까지 얼마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20초 정도 기다리면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파워불이 이제 깜빡일 때는 기다리세요. 얘가 작동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0초 정도 있다 반응되고 한 30-40초 정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맥 제품 아이패드에서 무선으로 출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